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저의 퍼스널 컬러를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컬러 진단을 받으러 왔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렇죠. 감기 조심. 예전에 한번 해봤었는데 뭔가 기억도 안 나고 정확하게 진단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이번에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는 압구정동에 있는 컬러랩이라는 곳이에요. 네, 갈게요. 초록색을 싫어해요? 네. 이것만 제일 초록색 것만 되겠다. 핑크 계열은 좀 피하는 편이에요? 완전 핫핑크 같은 립스틱은 피하는 편이에요. 우리 이제 마스크 한번 벗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피부, 얼굴형, 이목구비, 두상, 색소 이렇게 다섯 가지 포인트로 크게 보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걸 좀 살리고 어떤 걸 조금은 완화시켜 줄 수 있는지를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이런 얘기 들어봤죠. 노란기 많으면 웜톤이다, 붉은기 많으면 쿨톤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사실 그 말은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 틀려요. 색이 흡수하는 그런 현상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퍼스널 컬러가. 그래서 우리 왜 귤 파는 거 보면 귤 위에 빨간 망 씌워서 팔아요. 맞아. 그 이유가 안에 있는 귤이 겉에 있는 빨간 색깔을 흡수해서 약간 착시처럼 안에 있는 귤이 더 쫀 귤처럼 맛있게 보이려고 그 빨간 망에다 담는 거거든요. 파란 망이나 초록 망에 담아서 팔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색 옆에 있으면 그 색을 좀 흡수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퍼스널 컬러 볼 때 피부톤이 노라신 분들한테 노란기를 대잖아요, 웜톤 색을. 그럼 그 색을 흡수해서 얼굴이 더 누렁누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쿨톤 색으로 노란기를 좀 눌러주는 게 더 예뻐요. 그럼 이론상으로는 노란 사람은 거의 다 쿨톤이 예쁠 것 같잖아요. 노란기 잡겠다고 푸른기를 쓰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푸른기랑 저랑 또 반응을 해요. 사람은 또 노란기랑 붉은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푸른기들도 다 존재하거든요. 푸른기가 폭발하니까 차라리 노란기가 낫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뭐 노란기가 많다고 해서 웜톤일 수도 있고 쿨톤일 수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드레이프를 해봐야 돼요. 단점을 완화시키는 포인트보다 장점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포인트로 진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기 소리가 될 거예요. 애기 같은. 우리 1단계에는 웜쿨을 볼 거예요. 웜톤, 쿨톤은 같은 색이어도 이게 좀 따뜻한 색깔? 색이 좀 차가운 색깔. 이거 둘 중에서 뭐가 더 예쁜 건지 볼 건데 내가 웜쿨이 중요한 사람인지 채도가 중요한 사람인지 명도가 중요한 사람인지 보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볼게요. 어때요? 웜톤인 것 같기도 하고 쿨톤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잘 헷갈리세요? 네. 우리는 웜톤에 가까워요. 웜톤이다. 제가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아까 그 측색기 했을 때 노란기가 많았고 붉은기는 그냥 평균 앞쪽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노란기가 훨씬 많았죠. 근데 이 노란기가 많았는데 웜톤의 역할은 혈색을 넣어주는 역할을 해요. 혈색이면 곧 피가 도는 것처럼 이렇게 핏기가 도는 느낌이거든요. 웜톤 색깔 같은 경우는 붉은기가 조금 올라오니까 노란기랑 붉은기가 되게 조화롭게 올라오고 그냥 목이랑 이마부터 되게 뭔가 걸리는 거 없이 딱 균일해지고 자연스럽게 흘러요. 근데 여기서 쿨톤 색을 대면 혈색이 빠지니까 얼굴은 하얘지거든요. 웜톤보다 쿨톤에서 하얘지긴 하얘져요. 더하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눈 주변, 코 주변, 입 주변에 있는 푸른기가 여기 있는 푸른기랑 반응을 해서 눈 주변, 코 주변, 입 주변에 있는 푸른기가 확 올라와요. 웜톤 초록 이 색깔도 예쁘거든요. 근데 얘를 내면 눈이 보이죠. 목 주변 이런 데도 푸른기를 많이 흡수해서 색깔이 좀 달라 보이고 얘가 훨씬 더 일정해 보이고 핑크도 이 핑크 너무 예뻐요. 이 핑크 너무 잘 어울리고 또 핑크를 대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푸른기가 아무래도 올라오니까 얼굴이 좀 찌뿌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피부도 웜톤일 때 되게 단단해 보이고 쫄깃해 보인다면 쿨톤일 때는 팔자주름이나 눈 밑에 살짝 주름 같은 것들이 조금 부각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웜톤파랑 예뻐요. 쿨톤파랑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푸른기 너무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웜톤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이에요. 명도 한번 볼게요. 고명도, 고명도,
중명도, 중명도, 저명도, 저명도. 명도는 다 예쁜데요? 그리고 이목구비도 워낙 또렷해서 이런 색 되면 이목구비도 또렷해지고. 저는 오히려 너무 밝은 색은 아니 밝은 색도 예뻐요. 명도 너무 많다요. 밝은 색도 예쁘고 어두운 색도 예쁜데 그건 있어요. 너무 어두운 색은 우리가 턱끝이 조금 플랫한 편이거든요. 이 플랫한 부분이 그림자가 져서 더 플랫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밝은 색을 대면 이목구비가 조금 퍼져요. 진짜 서리 씨 실제로 보면 얼굴이 이만한데 얼굴 다 엠보싱이거든요. 진짜 입체적으로 빚어놓은 것 같이 생겼는데 이걸 대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확대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편창색이라서 얼굴에 그런 이목구비의 그런 높낮이가 조금 덜 보이는 게 아쉽기는 해요. 너무 밝은 색, 너무 어두운 색 제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다 나쁘지 않아요. 명도는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아요. 오히려 명도를 넓게 쓰고 웜쿨은 조금 좁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여기서는 뭘 보는 거냐면 분홍 색깔도 보면은 진짜 벚꽃색 같은 분홍색이 있으면 인디핑크, 팥죽색, 뭐 장미 말린 것 같은 색 있죠. 이런 색깔처럼 회기가 조금 도는 색깔들이 있어요. 뮤트된 색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색이 잘 어울리는지 회기가 없는 색이 잘 어울리는지를 볼게요. 청색, 탁색, 청색, 탁색, 청색, 탁색, 청색, 청색, 탁색. 얘는 다 웜톤 색깔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1단에서 웜톤 나왔을 때 약간 웜톤 컬러로만 비교를 했거든요. 청색, 탁색. 청색, 탁색. 우리 청색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죠? 우리가 쿨톤도 탈락시킨 이유가 푸른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청색에다가 회색을 타면 아무래도 여기에도 약간 푸른기가 돌 수 있어요. 근데 청색은 괜찮았는데 탁색을 대니까 여기 있는 회색이랑 또 눈 주변, 코 주변, 입 주변에 있는 탁색이랑 또 반응을 해요. 탁색은 사실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주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평균치로 맞춰주는 느낌? 근데 청색은 빨갈 때는 빨갛고 노란 때는 노랗고 이렇게 뭔가 얼굴에 색깔을 넣어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얼굴을 다 맞춰야 되는 그런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탁색을 쓰니까 오히려 회색이 빠지고 푸른기가 올라와 버려요. 청색이 조금 더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워낙 피부도 되게 광나는 피부고 머릿결도 엄청 윤기나는 머릿결이잖아요. 그리고 얼굴 구조도 광이 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광이 나는 느낌의 피부 표현이 더 예쁜데 청색에서는 얼굴이 좀 촉촉해 보이고 탁색은 매트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청색이 조금 더 예뻐요. 근데 뭔가 진짜 신기한 게 이 색깔이 예뻐서 나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어울리는 색깔이 다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맞아요. 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친구들이랑 다 똑같이 틴트 바르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은 연예인 립스틱 유행하는 게 없어요. 각자한테 맞는 것들을 쓰는 게 이제 트렌드가 됐어요. 자, 이거는 이제 채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채도가 높은 원색이 어울리는지 낮은 채도가 어울리는지 볼 거예요. 얘가 가장 저채도예요. 저채도의 페일, 저채도 라이트, 고채도 브라이트, 고채도 비비드, 고채도 딥, 저채도 다크, 저채도 다크 그레이쉬. 다크, 딥, 비비드, 브라이트, 라이트, 페일. 우리는 채도는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저채도보다 고채도부터 훨씬 예뻐요. 브라이트, 비비드, 딥까지. 여기서부터 채도가 낮아지니까 얼굴 색도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소리 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강한 색이 얼굴을 훨씬 더 돋보이게 만들어줘요. 부드러운 편보다 우리는 높은 채도가 되게 필요해요. 이목구비를 보나 피부톤으로 보나 얼굴형으로 보나
색소라도 보나. 그래서 우리는 책을 묶고가 써야 되는데 자 브라이트, 비비드, 딥. 요 세 중에서 뭐가 더 예쁜지 한번 봐야 돼. 딥, 비비드, 브라이트. 전 이게 더. 이거? 어, 저도요. 딥이 베스트, 그 다음 비비드, 그 다음 브라이트. 우리는 가을 딥에 봄 브라이트예요. 여기서 호환을 한다면 저는 약간의 회색기. 그건 뭐 가을 소프트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인데 우리 퍼스널 컬러는 가을이었어요. 가을도 근데 엄청 탁한 막 베이지스러운 가을이 아니라 연예인으로 치면 김희선 씨나 선담비 씨나 조이. 아 조이 가을 립. 봄 브라이트니까 조이 씨 이런 느낌이에요. 좀 더 선명하고 세련됐고 화려한 느낌의 수지 씨도 가을 립 걸치고 이런 느낌의 고객님 베스트예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가을 딥, 봄 브라이트, 가을 소프트까지 셀 수 있어요. 한숨 시작했어요. 네. 이거 진단지인데 우리한테 어울리는 색깔이고 자르면 명암 크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써놨으니까 한번 보고 우리한테 어울리는 것들도 한번 보고. 좋아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아봤는데 진짜 정확한 진짜 진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맞는 자기의 색깔을 명암처럼 들고 다닐 수 있게 진단을 해주셨고 약간 정말 저의 맞는 핏 이런 것도 잘 알게 되고 되게 촬영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진단을 해주니까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요. 이런 예쁜 컬러도 오늘 살아갈게요. 그럼 안녕. 수리 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